김종욱의 군대 가는 날, 김정훈의 눈에 밟혀서 들으셨습니다. 자, 음악 편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이디 족발조아님의 사연입니다. 16년 전 대학교 1학년 때 겨울방학 때 라이브 카페에서 석 달 정도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습니다. 20대 후반 정도의 그 음악을 좋아하는 밴드 선후배 4명이서 운영하던 카페였는데 산적처럼 험상궂게 생기긴 했지만 목소리는 나긋나긋하고 다정다감한 스타일의 오빠. 외모도 뺀질거리게 생겼고 유머 감각도 있어서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오빠. 케이드를 휴학하고 앞으로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었던 오빠. 제가 일이 서툴다고 초반에 구박을 많이 했던 주인 오빠, 이렇게 네 명이었고, 제가 얌전하고 말도 없는 성격이라 오빠들과 그 거리를 두며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다가 산적 오빠가 계속 잘 챙겨주고 편안하게 해줘서 서서히 그 네 명의 오빠들과 친해지고 알바 일도 재밌어서 출근하는 게 즐거워졌습니다. 근데 제가 가벼워 보였을까요? 이 뺀질이 오빠가 장난식으로 너 오빠한테 시집 오면 너 인생 피는 거야, 이렇게 말하곤 했지만 다른 오빠들은 꽤나 진지하게 고백을 해오며 교제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빠들 간에 저로 인해 이상한 분위기가 감도는 걸 느끼기도 했고요. 한 달에 한 번 이 밴드가 라이브 무대를 가졌고 밤늦도록 공연하고 다음 날은 쉬는 날이었는데, 이날도 뭐 바다 보러 가자, 영화 보러 가자며 작업을 걸어왔고, 저는 그때마다 장난식으로 받아 넘기며 아무하고도 근무 시간 외에는 따로 만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쯤 제가 마음에 두고 있던 오빠는 DJ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대학생 오빠였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예. 방학 때마다 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던 그 오빠는 곱상한 외모에 목소리가 참 좋았죠. 그 DJ 부스 안에서 거의 나오는 일도 없고 말도 거의 해보지 않아서 그냥 저 혼자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개강일이 다가오고 슬슬 후임자를 구하던 어느 날 그 오빠가 DJ 부스에서 나오더니 저에게 다가와 쪽지를 보내주는 겁니다. 쪽지에는 아르바이트 같이 해서 좋았고 개강하면 저랑 만나고 싶다며 자취방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이상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 오빠 바라보며 설레어 했는데 그 오빠 마음을 알게 되니 왠지 이 상황이 싫어진 거죠. 너무 예쁘게 보인 건 아닌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고 많은 생각 후에 개강 후에도 연락하지 않고 조용히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카페 주인 오빠가 그 여름방학 때도 와서 아르바이트 하라고 했지만 대답만 오케이 하고는 그 후로 근처를 지나는 일이 있어도 다시는 그 가게를 찾지 않았죠. 며칠 전 그 DJ님이 이상하게 이성이 꼬일 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시절이 떠올랐죠. 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혹시나 그 당시 제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는지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네. 굉장히 매력있고 예쁘신가 본데 자랑성 사연이죠. 일단 저는 그렇게 분류를 일단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예, 상처를 줬겠죠 누군가한테는. 제가 보기에 그 뭐 뺀질이 오빠는 그냥 뭐 장난으로 한 것 같고 다 이렇게 여기저기 좀 장난으로 그러는 것 같은데, 나머지 세 분, 그 선후배 세 분이 조금은 좀 이렇게 뭔가 상처라기보다는 좀 약간은 좌절감 그런 걸 좀 느끼지 않았을까. 근데 거기까진 괜찮은데 제가 조금 의아한 거는 이 DJ 부스의 그 오빠, 예, DJ 하던 오빠를 짝사랑했는데 그 마음을 알고, 이거는요 그 DJ 부스 오빠도 이 족발조아님의 마음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긍정적인 생각이셨기 때문에 그래 내가 먼저 다가가자 해서 쪽지를 준 거예요. 제가 보긴 그래요. 막 여기저기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근데 오히려 이 족발조아님께서 연락을 안 하시고 이렇게 되신 걸 보고 많이 실망하고 조금은 상처가 되진 않았을지, 예,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제가 보기엔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지만 뭐 인연이 아니었으니까 뭐 연결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네요. 아, 근데 그 아르바이트 그 DJ 하던 오빠의 마음이 왜 이렇게 저도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는 건지 조금은 편하게 생각하셨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할리우드 스타님.
어제 함께 일하는 형과 감자탕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거지 감자탕을 시키고 기다리고 있는데 형의 핸드폰이 울렸죠. 이렇게. 네. 형은 받더니 퉁명스럽게 나 이따 전화할게. 아 이따 전화할게. 세 번 정도 이러다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왠지 그 이 상황이 저에게도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핸드폰을 빼꼼히 바라보니 하트표와 여자친구인 것 같은 글자들 뭐 그런 게 있었죠. 저는 형한테 물었죠. 여자친구예요? 나중에 어쩌려고 그래요? 그러자 형은 아 지금 터프하게 끊어놓고 나중에 전화해서 빌면 되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친구와 6년을 사귀었는데 아직도 그 친구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고 힘들어했죠. 잠시 후 3분쯤 지났을까 문자가 왔습니다. 형이 읊어주시는 여자친구의 문자를 보고 빵 터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다음부터 전화 하나 봐라. 네. 저도 매번 여자친구한테 이런 문자를 받거든요. 아무리 터프한 척하고 센 척해도 남자는 여자를 이길 수 없나 봅니다. 그나저나 저도 오늘 낮 동안 여자친구한테 전화 한 통 안 했는데 어떡하면 좋죠? 어제 전화할 때는 오전에 전화한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이거 참 큰일입니다. 여자는 참 무서워요. 네. 그렇죠. 여자는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여자와 남자는 같은 인간이지만 저는 다른 종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른 종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네, 많은 그 연구를 한 사람들은 물론 조금 헤아릴 수 있겠지만은 굉장히 자신이 바람둥이고 혹은 여성 심리에 대해서 잘 꿰뚫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남자분들도 정작 자신의 그런 어떤 일에서 참 대처를 잘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참 여자분들이 남자분 보기에도 마찬가지일 테지만, 예. 아무튼 다른 생물이기 때문에, 예. 하여튼 여자는 무서워요. 제가 보기에도 참 무서운 것 같고, 아무튼 네. 그래요. 네. 저도 예전에 조금은 이렇게 좀, 예. 제가 좀 센 척하는 게 있어요. 저도 예, 센 척하는 게 있어서 좀 무뚝뚝하기도 하지만 원래 좀 더 무뚝뚝한 척 막 센 척 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정말 싸운 적이 있었죠. 예. 잘못했다고 부르고 참 무서워요 여자는. 자, 할리우드 스타님의 신청곡 김용준의 커플, 미코님의 신청곡 박봄의 UNI까지 듣고 오겠습니다.